잠시만, 괜찮을까요? 네? 서항씨, 오늘임에 대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만, 이쪽으로. 네. 오늘임, 저 자식을 조심하세요. 보니까 저놈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팬이라고 들었습니다. 연선이 앨범에 제 곡이 딱 하나 실려 있었는데 그 곡을 정말 좋아했었다고. 맞아요. 근데 왜? 그건 사실인데, 저 녀석 갑자기 성격이 달라졌어요. 얼른 데뷔해서 인기를 얻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굴고요. 또, 내성적인 성격이라 무대에서 실수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제가 아는 녀석이 아닌 것 같아요. 아래가 얼마나 깊이 뚫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저택은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아래 통로의 종착지는 고현 씨의 시체가 있는 곳 천장. 누가 이걸로 그녀를 이 방에서 없앤 듯해요. 박래희는 그녀의 실종을 제일 처음 목격한 데다 스타일리스트의 방을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이었으니 가장 의심받을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겠지. 저는 저 장치에 대해선 조금도 몰랐어요.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벌써 그녀가 사라지고 그 전에 내가 이 버튼을 누르고 모른 척한거 아니야? 그건 맞아요. 제가 같이 있었어요. 박래희 씨는 그냥 이불만 잘 덮어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역시 이놈 새끼가 씨. 누를 기회가 한번더 있기는 했어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선택한 문은 크리스마스에 볼 법한 포인세티아 장식이 달린 문이었다. 빨간색 열매와 산타가 달린 붉은색 문.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생김새인데. 해서 선배님 이야기에 나오는 문이네요. 어쩐지 무해해 보이는데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들도 놓여 있네. 뜯어볼까요? 진짜일지 가짜일지. 그래요. 내가 낸 수수께끼의 답을 찾고 있는 것처럼 은우림에게선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내가 연선이에게 괜찮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듯이 내가 왜 연선이를 좋아하는지 함혜연이 이해할 수 없듯이. 넓다. 우리가 도착한 공간은 꼭대기층의 홀보다도 넓은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뒤틀려버린 저택 안에서 오직 룰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벽난로 뒤에 있는 문에 그려져 있었던 클로버의 색은 빨간색. 그리고 그 한쪽 벽면에. 저거 승강기 맞죠? 문 없는 방. 복도와 이 넓은 공간을 잇는 부분에는 문은 달려있지 않았다. 문은 오로지 복도에 들어서기 전에 딱한 번만 열었을 뿐.